지난 11월 1일 울진 토성시 배치용. 오, 잘 찼네.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오면. 와. 와. 호수 난다. 맛있어. 배추가 정말 좋았었는데 그 배추 판매 계약하신 분과 사정상 계약이 깨져서 판매를 못하시고 배추가 밭에 그대로 있습니다. 12월 14일 배추 영상입니다. 아, 살짝 얼었구나. 살짝 얼어 끝이. 네, 끝에가. 이건 진짜 맛있지, 배추가. 와, 장난 아닌데, 이거? 이 영상은 배추 판매를 도와드리는 영상입니다. 포기당 500원이며, 현지에 직접 가셔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장상희 사장님께 직접 문의주십시오. 전화 010-9471-7181. 주소 경북 울진군 외화면 신흥길 359-1번지입니다. 저희 앞에 계시네. 사장님. 어? 사장님. 어? 어머니들 다 있어. 대박이야. 사장님. 응. 지금 발생된 그 사장님 이름이 뭐라고요? 박종훈. 아, 미치겠네. 아, 빨리 말해보세요. 박덕만. 아, 박덕만은 아예 없어요. 누구의 박덕만은 빨리. 없어? 홍승환. 사장님 이름 모르니까 또 몰라요. 아. 하고 있어. 박중식이래요, 박중식. 안 지나다닐 것 같은데, 아무도? 사장님, 아? 여기 지나다닐 사람 없죠? 이렇게 운동하러 많이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장상이 거리라고 써. 장상이 배추의 거리. 장상이 사. 아, 배추 참 냄새나서. 아, 살짝 얼었구나. 살짝 얼어, 그치? 네, 끝에가. 너무 알프 아름, 그냥. 저쪽 거보다 들이 못해. 아, 배추는 크기도 딱 좋네요. 어, 배추 진짜 좋은데? 먹어봐야지. 맛있기는 진짜 맛있지, 배추가. 와, 장난 아닌데, 이거? 맛은 진짜. 진짜 맛은 이거 엄청나.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진짜. 와, 설탕질이 나네. 그 설탕을 찍어 먹는 것 같아요. 아니, 좋은 물 찌르면 어떻게 해요, 이거. 서리와 추위로 겉에 이파리가 시들고 살짝 얼은 상태이나 배추 몸통은 맛과 아삭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기당 500원에 판매하고 있사오니 바람 쏘으실 겸 현지에 오셔서 좋은 배추로 골라가세요. 생긴 거 보고 아니다. 오, 맛보고 사야 돼. 이거 맛보고 사야 돼요. 맛보고 사. 사장님 이만큼 다 드셨어요 지금. 여기 가운데.
한 푹 다 드시겠어요, 그러다가. 네? 맛있다. 와, 이거 진짜 고추장 찍어 먹고 밥에다 먹으면 그냥 꿀맛이겠는데요? 점심에 삼겹살 먹고. 네. 나 밥 먹는 거. 준비하는 거. 와, 대박인데, 진짜. 아직 괜찮긴 괜찮네. 저기 누구지? 응? 저기 누구예요? 뭐? 누구 왔어? 그 동물 있나? 오! 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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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니. 아, 에이씨. 아. 빨리 챙기세요, 맛있는 배추. 아, 너무 아까운데, 진짜. 배추 너무 맛있는데. 와. 오늘 점심은 이거 하고. 예. 네. 무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예. 네. 삼겹살 하고, 그러다. 그런 점. 약 한 방울도 안 쳐먹으니까 그냥 먹으면 되잖아. 약 한 방울도 안 쳐먹으니까 그냥 먹으면 되잖아. 그럼요. 9월 1일에 정식하여 농약이나 화학비료 없이 건강하게 신경 써서 잘 키운 배추입니다. 유기농 농법으로 잘 키운 건강한 배추 위험이 시간 되시면 울진에 오셔서 포기당 500원의 좋은 배추로 잘 골라가십시오. 이거 투등수 배추죠, 이거? 그거 뽑을 때 3kg 넣는 거 다 버렸다. 맛있어. 아우, 최고입니다, 이거. 달달한 게 그냥. 대박인데? 와. 나 또 꿀 먹었지, 그때. 아, 꿀 아까시아 꿀? 포장수 꿀, 포장수 꿀. 투 꿀? 가보겠습니다. 예. 예, 가보겠습니다. 예. 네, 가보겠습니다. 예. 예, 가보겠습니다. 예. 운전 조심하시고요. 예. 예.